자, 오늘은 450페이지에 이제 리스크 관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이고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리스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좀 아시면 되고, 자, 이 챕터는 리스크 관리라는 이 챕터는요. 우리가 그 여러 금융 상품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융 상품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목이 우리가 1과목, 2과목, 3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과목 끝이거든요. 근데 이 3과목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 주제들 있죠. 그게 먼저 선행되면 이 리스크 관리 부분이 좀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뭐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쭉 들어도 되는데 아, 저게 무슨 금융 상품이지? 저게 무슨 용어지? 이거를 계속 헷갈리게 되면은 이거 듣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우선 이 과목의 이 끝부분은 조금 나중에 듣고 3과목에 있는 주식, 채권, 그다음에 옵션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선행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리스크 관리에서 우리가 주식의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채권의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옵션의 리스크 관리를 전반적으로 VAR라는 리스크 위험 측정 지표죠. 위험 측정 지표를 통해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금융 상품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선행적인 그런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강의를 할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베타가 있죠. 위험관리 측정 지표 중에 베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베타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알려는 드리겠지만 그 베타라는 것을 처음 들으면은 사실은 좀 리스크 관리를 이해하기 쉽지 않고 그다음에 듀레이션 있죠. 채권에서는 듀레이션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채권의 리스크 관리 지표입니다. 그다음에 옵션에서는 델타, 감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채권에서도 볼록성이 있듯이. 이게 델타 감마라는 그 옵션 위험 측정 지표도 알고 계셔야 된다. 풋옵션이 뭐고 콜옵션이 뭔지, 옵션의 매입자, 그다음에 옵션의 매도자 이런 것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요. 말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암기한 다음에 계산을 쭉 풀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뭐, 그 계산 로직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이러한 그 계산식이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나중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 실전 문제를 풀면서, 아, 그냥 뭐 이렇게 풀면 되지, 라는 식으로 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고요. 이게 시험 목적상. 그래서 앞에 있는 그 공식이 도출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셔도 된다. 이해를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해가 잘안 되더라도, 나중에 공식을 암기한 다음에 그 암기된 공식을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 리스크 관리에서는 VAR라는 게 나오는데, 그 VAR을 계산하는 게 여기에 핵심이거든요. 그 VAR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계시면, 큰 무리 없이 이 파트를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도, 수업 목적도 있지만,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도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저의 몫이기 때문에, 물론 공식을 암기하기 위해서 무작정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이해를 바탕으로 공식을 암기해야 되면 그게 더 오래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해를 어느 정도 바탕으로 한그 공식은 나중에 응용도 가능하고 오래오래 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긴 문제가 그렇게 막 꼬고 막 어렵고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뭐 적정한 수준으로 공식만 잘 암기하고 계시면은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이라고 되어 있는 450페이지에 리스크의 정의. 자, 리스크의 정의에 거기 있는 표 1-1에 여러 위험의 종류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선 불확실성이라고 우리는 리스크를 정의하는데, 자, 이 불확실성이 우리가 이 리스크를 정의할 때요, 불확실성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지만, 혹은 변동성, 내가 예상한 것과 달라질 정도, 그 다음에 손실,
사실 여러분들은 이 손실에 대해서 더 많이 그 위험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위험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 불확실성, 변동성보다는 손실이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험의 정의에 좀 부합하죠. 자, 위험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위험의 그 정의도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어떨 때는 이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손실이라고 얘기하고, 그렇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그 우리가 그 용어를 볼 때, 리스크라는 용어를 볼 때, 과연 이 리스크가 뭘 얘기하는 건지,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건지, 변동성을 얘기하는 건지, 이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비슷한 개념이니까 같이 묶을게요.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손실을 얘기하는 건지를 잘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불확실성 가지고 정의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리스크 측정 지표 중에 VAR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여기의 핵심입니다. 그 VAR을 계산하는 게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VAR은 그 리스크에 대한 정의를 요 손실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잃게 되면 어느 정도 잃게 됩니까? 라는 최대 손실 금액을 우리가 VAR을, 최대 손실 금액을 VAR라고 하는데, 그 VAR에서의 리스크는 이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렇게 리스크를 정의하는 거는 CAPM이라든지 아니면은 채권이라든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성 아니면은 시장 포트폴리오 시장 요인이 1% 움직였을 때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몇 퍼센트 움직이는 베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불확실성이 좀 더 변동성에 좀 더 초점을 두는데 이제 우리가 VAR은 최대 손실 금액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손실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라는 걸 일단은 알고 계시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험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하게 우리가 다양한 정의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그 위험을요, 재무 위험이라고 해가지고, 이 재무 위험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시장 위험. 그 다음에 신용 위험이 있죠. 신용 위험.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그 다음에 운영 위험, 법적 위험. 사실 여기서 중요한 위험은 여기 있는 시장 위험과 여기 있는 신용 위험이 중요하고요. 나머지 위험은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사실 요 맨 위에 있는 시장 위험입니다. 이 시장 위험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책은 나중에 볼 거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리스크라는 게 일단은 여기 변동성 또는 불확실성 손실이라고 일단은 뭐 다 같이 보고 시장 위험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에다 투자를 했을 때 그 자산이 위험하다는 것은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손실이 클 거다라는 것도 있고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그 수익의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보통 어떻게 구성하면 되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그 위험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하나에다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거죠.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분산 투자를 막 하다 보면요.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런 불확실성도 줄어들고, 이런 손실 금액도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기대 손실이죠. 근데, 포트폴리오를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구성해가지고, 위험을 내가 0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다. 아, 위험을 제로로 만들고 버리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못합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시장 위험 때문입니다. 이 시장 위험은 우리가 제거를 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물론 좀 투자론 깊숙이 들어가면 뭐 이 시장 위험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제거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통해 가지고 내가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리고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데 그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 바로 여기는 시장 위험이고 체계적 위험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시장 위험, 체계적 위험.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막 핵을 쐈어요. 핵을 쏘면은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집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분산 투자를 해도 내가 분산 투자한 종목 전체가 다 같이 떨어지는데 모두 다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분산 투자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위험이 바로 시장 위험이고 분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개별적인 고유 기업의 고유 위험들 있죠.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위험을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이라 부르고 이 위험 중에서 여기 있는 운영 위험에 속합니다. 운영 위험이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고 기업의 고유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위험 일단 운영 위험 일단 설명드렸고 신용 위험은 이 신용 위험도 불확실성 중에 하나인데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어디다가 투자를 했어요. 채권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갚는 거예요. 그 못 갚을 위험.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못 갚을 위험. 그런 위험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카운터파티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그러니까 상대방이 돈을 안 갚을 위험인 겁니다. 유동성 위험은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현금화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만기가 되게 짧은 금융상품들 있죠. 뭐 3개월 후에 만기예요. 예를 들어서 더 짧은 거. 예를 들어서 양도성 예금증서라든지 CD라든지 여러 가지 MMF라든지 단기성 금융자산들 있죠. 단기 투자 목적인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다가 뭐 장기 정기 예금에 가입했고 예를 들어서 공장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기계 장치에 투자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현금화되는 루트도 다르고 그다음에 현금화되는 속도도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니까 금융상품 만기가 짧은 것보다는 만기가 긴 게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당장 현금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현금 그 자체는 그 현금 그 자체가 유동성입니다. 매출채권 유동성이 좀 높죠. 근데 매출채권보다 유동성이 좀 낮은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유동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기가 1년 초과되는 그런 금융상품들, 자산들, 그런 것들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 위험도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했을 때 잘 봐야겠죠. 당장 현금화가 가능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갚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부채 100억이 있는데 내가 120억에 투자를 했어요. 부채 100억이 있는데 내 돈이 현금이 120억이 있어서 120억짜리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너무 장기로 투자했어요. 근데 내가 빌린 돈 부채 있죠. 이 부채 100억이 곧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금융상품 내가 자산이라는 120억짜리 자산이 있지만 현금화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왜 장기로 투자했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가장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주식이라든지 채권이 유동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다음 운용위험 설명드렸고 법적 위험은 계약과 관련된 위험이겠죠.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이 틀어지게 되고 그 계약으로 인해서 내가 발생한 손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법적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다섯 가지로 일단 위험을 분류했고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 중요하니까 시장 위험을 좀 더 우리가 세분화 시키려는데 첫 번째 이자율 위험이고 두 번째는 환위험 그 다음에 주식 위험 다음에 우리 책에는 여기에는 가격 위험, 상품의 가격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 위험이라고 한다면 내가 투자하는 대상을 잘 봐야겠죠. 내가 투자한 대상이 예를 들어서 주식이다. 그러면 주식 관련된 위험 그리고 주식과 관련된 가격 위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근데 외국 주식에다 투자했다. 그럼 환위험까지 있겠죠. 근데 이자율 위험? 물론 주식도 이자율 위험이 있겠죠. 근데 이자율 위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별말 없으면 고정금리 채권이라 가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금리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의 위험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정금리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를 측정하는 하나의 그 위험 측정 지표가 바로 듀레이션이고요. 그래서 이 시장 위험을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어디다가 투자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주식에 투자했는지 채권에 투자했는지 옵션에 투자했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대상이 있거든요. 투자 대상이 예를 들어서 주식,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옵션 이렇게 볼까요? 그 다음에 선물, 파생상품들 뭐 등등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겠죠. 이 주식과 관련된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표준편차도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요. 분산 이런 것도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잖아요.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인 위험 측정 지표를 한번 보면 대표적인 위험 측정 지표를 보면 여기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베타. 예. 베타가 대표적인 위험 측정 지표가 되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 그 다음에 옵션은 델타, 뭐 감마, 여기는 뭐 헤지 비율이라고 할까요? 헤지 레이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위험 측정 지표입니다. 주식과 관련된 베타는 뭡니까? 시장 포트폴리오가 1% 변동됐을 때 개별 자산이 몇 퍼센트 변하는지 그거를 측정하는 상대적인 위험 측정 지표죠. 물론 표준 편차를 가지고도 이 주식을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베타를 많이 쓰죠. 듀레이션은 뭡니까? 여기서 수정 듀레이션이라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듀레이션은 이자리 변동됐을 때 채권 가격의 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산정하는 게 이 듀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이자율 변동에서 채권가의 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예측이 간다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나리오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솔직히 정확히 이렇게 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가의 변동률을 측정하는 지표는 아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볼록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테일러 급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볼록성까지 고려해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채권의 듀레이션이 아니라 채권의 그 위험을 측정할 수 있겠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률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 델타가 있습니다. 델타는 뭐냐면 기초자산, 그 옵션이라는 것은 파생상품이잖아요. 근데 그 파생상품에 항상 기초자산이 있습니다. 그 기초자산의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가지고 가격의 변동에 따라가지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옵션의 권리, 이 권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초자산이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이 뭐 1원만큼 변했을 때 내 옵션의 가치가 뭐 0.5원 변한다. 그러면 델타가 0.5인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그 위험 측정 지표가 이게 내가 투자하는 대상인 제 주식인데 근데 그 리스크 팩터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을 이 대상에 대한 요인을 제가 가로로 한번 볼까요? 이 위험 측정 지표인 그 베타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게 주식에 영향을 미치냐? 그럼 요인이라는 단어도 알아야겠죠. 요인이 뭔데요? 이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또 다른 대상입니다. 이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베타, 아까 그 요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일반적으로 주가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여기에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은 요인이 뭐였어요? 여기는 뭐 시장이라고 할까요? 시장 포트폴리오. 채권의 요인은 뭐였습니까? 이자율이었죠. 이자율. 제가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의 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산정했으니까 얘는 이자가 될 겁니다. 이자. 옵션은요? 옵션은 요인이 뭐예요?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입니다. 기초자산 가격. S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선물도 그 선물에 대한 기초자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가지고 내가 투자한 금융상품의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그 요인에 따라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요인에 따라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에 따른 요인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측정하는 측정 지표가 베타, 듀레이션, 델타, 감마, 해치 비율 이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통합적으로 위험 측정 지표를 VA 있죠, VA. Value at Risk. 우리가 이따 배워야 될 이 Value at Risk로 한 방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위험 측정 지표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VA 혹은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자산들의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자산의 손실 가능성 그리고 손실 정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거든요. 이 VA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 표준 편차는 그냥 여러분 표준 편차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어떤 기대값 혹은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가 크면 표준 편차가 클 거고 기대값 그 다음에 평균에 그 벗어난 정도가 작으면은 표준 편차가 작다. 우리 표준 편차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할 수는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그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표준 편차는 잘 활용하지 않고 이 value at risk, VA라는 걸를 우리가 전체적인 위험 측정 지표 사용하는데 이용을 하죠. 나중에 한번 배워볼 거고.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위험 측정 지표라고 했을 때 그 이 위험은 사실은 여기 있는 시장 위험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 시장 위험에 여기 있는 시장은 마켓. 마켓이 움직였을 때 그 개별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거를 확인을 했었고 그때 위험 측정 지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그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뭐 보통 FRM에서 자세하게 배우죠. 우리 그 여기 있는 투자 그 자산 운용은 뭐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린 요 개념들은 뭐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리스크라는 게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배웠다면 아 맞아 저런 리스크 측정 지표들이 있었지. 아 베타 있었지. 맞아 저런 거 있었어. 이 정도만 리마인드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3과목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니까요. 자, 리스크의 정의 받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의 10회 사례 위에 450페이지 한번 뭐 책에서 쓴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표1-1 밑에 보시면 재무위험이란 이렇게 있는데 재무위험이란 금융시장에서의 손실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손실 가능성으로 정의를 했네요. 재무위험은 재무위험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고 그 다섯 가지 중에 시장 위험은 시장 가격의 변동으로서도 발생되는 위험이다. 시장 가격.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어떤 뭐 채권도 시장 가격이 있고 주식도 시장 가격이 있잖아요. 그 시장 가격 변동으로서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근데 그 시장 가격을 변동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 위험, 이자 위험, 환 위험, 그다음에 상품 가격 위험, 커머더티. 커머더티라는 것은 원유, 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 위험, 카운터파트. 거래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고요. 유동성 위험은 포지션을 마감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지션을 마감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내가 당장 현금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팔아야 됩니다. 이 판다는 게 반대 포지션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샀을 때는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팔게 되면 숏 포지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반대 포지션을 롱 포지션에서 마감하는 그럴 때 이 마감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현금화를 하는 과정이에요. 현금화. 현금화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짜리 금융상품이 있는데 만기가 1년 남았어. 아 근데 내가 지금 돈이 급해.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반대 포지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100억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100억 다 못 받겠죠. 급매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시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처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내가 100억을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95억밖에 매도가 안 되는 경우. 이게 바로 유동성 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입자가 없어요. 그러면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겠죠. 불리한 조건으로 내가 자산을 매각해야 되니까 여기서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가격이겠죠. 운영 위험은 그 기업 고유의 위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부적절한 내부 시스템, 관리 실패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다. 법적 위험은 계약을 집행하지 못하는 거. 계약을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 그 계약과 관련돼 가지고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리스크 관리들을 하려고 지금 배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럼 리스크 관리는 왜 필요하냐? 그 실패 사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세 가지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어링 은행의 파산 사건인데요. 이 베어링 은행을 파산하게 만드는 한 명의 인물이 여기 소개가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네 번째 줄에 있는 닉 리슨이라는 직원이에요. 투자자죠. 아, 그니까 그이 은행에서 금융 상품들을 다루고 있던 직원인데, 자, 이 선물 거래를 보통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선물 거래 파생 상품과 관련된 거래를 책임졌는데, 굉장히 승승장구해서 이 리슨이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여기서 뭘 하냐면, 하나의 베팅을 하는데, 자, 물론 여기 큰 은행이니까 당연히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허술했다는 것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사례들을 쭉 말씀드리면, 사실은 어느 정도 금융 상식이 있고 파생 상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이해가 안 되시면 뭐 저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리슨이 뭐 했냐면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일본 주가 지수와 관련된 선물을 매입하게 됩니다. 선물을 매입해요. 그래서 주가 지수 선물, 그 다음에, 옵션에서 우리가 투기적인 포지션을 하나 유지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선물을 매입합니다. 선물을 매입하게 되면은, 거기 있는, 실제로, 거기 있는 그 주가 지수, 니케이 지수 있죠? 니케이 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익을 벌고,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은 손실을 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선물을 하나 매입했었고, 이 선물 매입에 대한 기초 자산은 바로 니케이 지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한게 아니에요. 요것만 한게 아니라 뭘 했냐면, 요것만 했으면은 조금 손실이 발생한다 하면은 반대 청산을 통해 가지고 금방 이거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이드 매도를 겁나합니다. 여기서 겁나라는 것은 하나씩만 매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포지션을 그거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그 기울기 자체를 굉장히 길게 만든 건, 아, 그 기울기 자체를 굉장히 가파르게 만든 건데, 스트레이트 매도. 자, 그러면은 선물 매입에 대한 포지션의 이익은 이렇습니다. 이게 Y축의 이익이에요. Y축이고, 여기는 니케이 지수가, 이게 주가 지수, 니케이 주가 지수고, 거기가 기초 자산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가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익을 얻겠죠? 그 이익을 얻는 구간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스트레이드 매도는 뭐냐면, 동일한 행사가가 있고, 그 행사가의 콜을 하나 매도, 풋을 하나 매도하는 겁니다. 풋 하나 매도하게 되면은, 옵션을 매도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돈을 이만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란색 그 만기 가치를 우리가 그 그래프를 보면은 어떤 게 떠오릅니까? 아,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득을 얻겠구나.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득을 얻는 대신에, 만약에 주가가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은
내가 막대한 손실을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여기는 스트레이트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매도 포지션을 할 때는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 때 하는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개를 결합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결합했다는 소리는 여기 그 리슨 입장에서는 뭘 의미할까요?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진 않을 것 같아요. 주가가 조금 상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면은 이렇게 콜에서 매도 포지션을 안 했을 겁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면 콜 매도 포지션에서 손실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선에서 조금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거예요. 하락할 때도 돈을 버네요. 하지만 하락할 때는 선물에서 손실이 발생되거든요. 선물에서 이익이 발생하면서 스트레이트 매도 포지션에서 강력하게 그 엄청나게 이익을 얻으려면 주가가 조금 상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엄청나게 크게 변동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가 발생했냐면 여기 안타깝게 지진이 발생합니다. 니케이 주가 지수가 그때 엄청나게 하락해요. 그러면 니스는 요 정도 상승하게 되면은 이득을 얻는데 조금 하락해도 그래도 이득을 얻거든요. 조금 하락해도 이득을 얻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스트레이트 매도 포지션에서도 손실. 그다음에 선물 매입 포지션에서도 손실. 더블로 손실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망했죠. 그래서 파산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리스크 관리가 안 됐을까 보면은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스트레이트 매도 전략을 하게 되면요. 요거 이렇게 꼭지점 같은 경우는 만기 시의 그래프고요. 이거에 대한 현재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현재 가치는 스트레이트 매도 포지션과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매도 포지션, 콜 매도랑 풋 매도에 대한 현재 가치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약간 오목한 형태가 됩니다. 이 오목한 형태가 돼요. 오목한 형태가 되면 우리가 그 리스크 관리에서 델타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감마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있는데 델타를 통한 리스크 관리는 했을 거예요. 하게 되면은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델타가 뭔데요? 기울기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뭔데요? 기초자산이 변했을 때 옵션 가격이 많이 변하냐 안 변하냐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델타입니다. 그러면은 별로 변동성이 없을 때 이 포지션을 구했다. 이 포지션을 내가 행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주가 변도 별로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그 선상에서는 어떻게 돼? 델타가 거의 0에 가깝죠. 0에 가깝다는 소리는 뭐예요? 위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움직여도 옵션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죠. 델타로 측정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델타로 측정하면. 그런데 여러분 델타의 변화를 보세요. 델타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델타의 변화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달라지죠. 이 델타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바로 감마거든요. 감마를 통해 가지고 얘를 리스크 측정을 했다. 리스크 관리를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파산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조금만 이렇게 가면은 델타가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은 감마가 굉장히 변동 감마가 그러면은 플러스네 마이너스네 이런 감마의 수치들이 나오니까 요거에 대해서 그 감마까지 했으면은 위험 관리가 제대로 됐을 텐데 이 델타 관리까지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안 좋은 결과가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금융상품을 이용해가지고 헤지 전략을 할 때는 정밀하게 좀 해야 된다.
델타뿐만이 아니라 감마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게 여기 있는 핵심인데, 사실은 뭐 그거 감마에 대한 내용까지는 안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훈이 452페이지의 하단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뭐 이야기거리입니다. 뭐 자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가 453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메탈 게젤 샤프트사의 파산 사건인데요. 정유미 판매회사입니다. 정유미 판매회사고, 어떤 계약을 체결했냐면, 네 번째 줄에 장기 선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매도를 한 거죠. 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한 건데, 고정된 가격으로 내가 여기 있는 석유 제품을 공급하겠다. 고정된 가격으로. 그러면 여기 석유 및 판매 회사, 여기 있는 메탈 MG라고 할게요. 그냥 MG 같은 경우에는 석유 및 판매를 하는데, 적정한 정해진 가격으로 내가 판매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가격 변동에 따라서 내가 뭐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이게 선물의 장점 중에 하나죠. 뭐 선물도 물론 투기적인 그런 단점들이 되게 많지만, 장점은 이런 게 장점이죠. 아, 내가 너무 미래의 가격에 대해서 변동성이 큰 게 너무 싫어.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계약을 통해가지고 나 얼마에 5만에 팔 거야, 6만에 팔 거야, 이렇게 미리 정해놓게 되면, 그러면은 나는 5만원, 6만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굳이 뭔가, 별도로 걱정하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 MG에 대한 장기 선도 공급 계약인데, 근데 이 공급 계약도 사실은 뭐 하면 좋긴 한데, 이게 가격이 그렇게 뭐 공급 그 계약 가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뭐 괜찮지만, 근데 엄청나게 벗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 5만원에 팔 거야 이라고 했어요. 5만원에 팔 거야. 나 석유 제품 5만원에 팔 거야. 그러면 5만원에 판다 라고 생각했으면 나는 그냥 5만원에 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미래에는 나는 석유 제품을 5만원 받을 겁니다. 석유 제품을 하나 팔고 5만원은 받을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실제 가격은 5만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이 5만원이라는 건 계약 가격인 거죠. 그러면 실제로 가봤는데 이 5만원이 아니라 얼마? 막 10만원이래요. 그러면 나 뭐 한 거예요? 계약 잘못한 거죠. 내가 5만원에 팔 거야 해야 되는데 1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10만원짜리를 5만원에 파는 꼴이 되잖아요. 너무 싸게 파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손실이잖아요. 그런 손실을 좀 감내하고 이런 계약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반대로 만원이 됐어요. 똥값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나 만원짜리를 5만원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또 좋은 거고요. 그래서 장기 선도 공급 계약을 할 때는 물론 미래의 가격을 픽스시키는 좋은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이 자산의 가격, 기초 자산의 가격이 엄청나게 변하게 되면은, 그러면 누군가는 막대한 손실,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됐죠? 그래서 장기 선도 공급 계약을 맺었고, 안정적으로 내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때 요 장기 선도 공급 계약과 관련해서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또 다른 파생 상품 스왑을 이용해 가지고 헤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헤지라는 것은 위험을 제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초 자산의 가격, 석유 제품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러면은 손실이 발생되니까 이걸 좀 해지하고자 다른 금융 상품을 이용한 겁니다. 예. 그런데 금융 상품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그 해지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해지 비율. 해지 비율이 단순하게 뭐 선물 한 계약당 기초 자산 하나 이렇게 해지 비율을 산정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선물의 가격의 변동분이 있을 거예요. 선물이 10원 변했을 때 기초자산의 가격이 뭐 5원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초자산액이 5원 변했을 때 선물이 10원 변했어요. 선물 가격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초자산 하나당 선물을 몇 개를 내가 매입 또는 매도를 해야지 이 선물의 가격이 5원이 변할까요? 기초자산 하나가 5원 변했을 때 선물 가격이 10원 변했으면은 선물은 0.5계약을 해야지 10 곱하기 0.5 해가지고 그럼 5원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분하고 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단순하게 헤지비를 1대1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확하게 헤지도 안 될 뿐더러 그러면은 정확하게 헤지가 안 되니까 내가 그 위험을 해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을 제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해치 비율의 잘못, 해치 비율을 잘못 선정한 게 바로 여기 있는 453페이지에 있는 MG 파산 사건입니다. 해치 비율을 1대1로 했대요. 실제로 그 기초자산의 가격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석유 선물의 가격이 1대1로 움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한 내용들이 쭉 적혀 있으니까 그냥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455페이지의 오렌지 카운티의 파산 사건은 이게 뭐냐면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이용한 겁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자산에 따라 투자할 때 내 돈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찰패가 투자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투자하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뭐 그럴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차입을 해가지고 투자하게 되면은 수익성이 확대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우리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 수익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이 레버리지 효과인데 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고정 재무비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차입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버리지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하다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되면은 그 레버리지 효과가 또 반대로 너무 안 좋게 나타나거든요. 좋을 때는 되게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아요. 이 레버리지가 그런 내용들이 또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고 뭐 주저리 다른 내용들도 뭐 있는데 뭐 한번 뭐 그 시간 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독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이 부분을 잘 이해한다 내가 읽는데 여기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별로 이렇게 거리낌이 없다 잘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파생상품과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잘 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잘 이해도 안 될 거고요. 당연한 거니까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금융 지식을 쌓은 다음에 한번 나중에 또 읽어보세요. 투자자산 운용사 한번 1회도 다 하고 강의 한번 다 듣고 문제풀이 다 하고 그런 다음에 한번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처음 볼 때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가 또 느낌이 다를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위험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3과목을 안 듣고 2과목부터 듣다 보니까 이 위험에 대해서 자칫 아무것도 설명 안 드리고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그 문제도 풀기 힘들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도 제대로 잘 안 되니까 기초가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베이스가 많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사례 그 다음에 다양한 위험 측정 지표 이런 다양한 금융상품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바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바를 통해서 내가 최대 손실 금액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거를 배우는데 계산이 많습니다. 계산이 많아서 어떤 그 공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한다면 뭐 이해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암기만 제대로 한다면은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제가 예제들은 다 풀어 드릴 테니까 예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를 배우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